추정을 하나 하자면은 그 하찮은 표현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뭐 아까 얘기해놨습니다만 가장 좋았던 순간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환송회 할 때였어요. 우리 기존 멤버들이 환송회를 홍대에서 했었는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이제 술을 권하게 먹고 새벽 1시 2시쯤에 서로 끌어안고 막 이렇게 담담해주고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다 다른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.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형제가 됐구나. 그런 걸 느꼈고, 뭐, 우리가 잠시 못 만나는 거지, 사실은 정말, 전 그런 얘기 하거든요. 멤버 개편이 아니라 나라 개편이라는 얘기를 해요. 왜냐면, 뭐, 너무나 토론도 잘하고 좋았던 친구들이지만은, 1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니, 더 이상 할 얘기 없는 나라가 솔직히 생겼어요.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본 결과, 제 자신이, 오케이, 그냥 개편하자. 이렇게 한 게 아니라,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던 거거든요. 네. 그런 거기 때문에, 사실, 뭐, 또, 어떤 나라에 대해서 유럽 특집을 하거나 뭐 중동 특집을 하거나 아시아 특집을 하거나 또 그 나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친구들도 개인적으로 다 뭐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유정성이 나온다고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. 어디서 불러오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뭐 한 세미니라고 그냥 생각을 뭐 저만 한다고는 생각 안 해요. 다들 이제 그 자리에서 느꼈던 그 형제 같은 게 있어서 계속 연락할 거고, 개인적으로 볼 거고 할 때문에, 하찮은 표현은 우리 프로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그냥 잠시 떠나는 것 뿐. 네, 좋습니다. 떠난 친구들이요? 그렇죠. 네. 죽으셨어요? 네. 떠난 친구들, 뭐, 아직도 뭐, 엊그제도 이렇게 뭐, 메시지도 하고 하는데, 다행히도, 잘, 이해를 하고 있고 잘 받아들여 준 것 같아서 네. 너무 고마워요. 행여나 혹시나 한 말 없으면 개그 같은 거로 개그 같은 거 저 사람 한 말 없으면 제가 떨어져서 접촉은 바보가 되어버립니다. 아니 너무 고맙고 다 너무 이렇게 행복 많이 가져간다에 대해서 노란색 모습으로 환송회 네. 때 이렇게 저희한테 웃어줘서 너무 고맙고요. 그래서 그 사람하고 연이 많이 했는데 다시 이렇게 1일 100% 많이 올 거고 또 다시 정말 그날은 다시 올 거고 네. 항상 미래는 열려 있으니까 도와드릴게요. 네 도와주세요. 네. 도와주세요. 옹변에 가리 아주 진짜로 매번 같이 보던 친구들인데 마지막에 막 속상해하고 그나 마음이 미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잔인한 걸 어떻게 미화할 수 있겠어요, 그죠? 팩트는 팩트인데 이제 못 보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숫자에서 그런 얘기 되게 시원하게 한 것 같아요. 속상해 왜 안 속상해하냐? 다들 너무 안 속상해하는 거예요. 우리 계속 볼 거니까 아니 이거 속상한 일이고 아쉽다. 근데 그만큼 더 노력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거에 대한 의미를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뭐라 그러나 우리가 외국 사람들 보면 되게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되게 쫄았거든요. 근데 쫄면 없어 보이니까 안 쫄는 모습 왜냐면 그런 모습이 차별로 보이면 안 되니까 신기하게 쳐다보고 이러면 매너 없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걸 없앤 것만도 되게 우리가 되게 해낸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되게 서로 신뢰했던 기억이 나요. 마지막 환송회 때 실제로 느낀대요. 예전에 지하철 탔을 때 약간 이렇게 뭐지 저 외국인은 저 우리랑 다른 사람은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친구 같고 네. 반갑고 이런 거에 대한 걸 되게 선명감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우리가 진짜 되게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다 같이 그리고 아쉽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같이 옆으로 풀고 그랬는데요. 기사가 자극적으로 나갈까봐가 가장 걱정인 것 같은데 네.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차한 것 맞습니다. 제 생각은. 네. 그렇잖아요. 그게 말 차인데 하차했으면 네. 뭐 이러더라고 예예 네, 그렇잖아요. 네 지금 전현무 씨에 대해서 전현무 씨가 네. 계속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. 저희가 뭐 저는 뭐 신동엽이 못했지만 전현무가 됐다는 말 차인데
정말 되게 많이 고민했고 같이 너무 많이 속상해했고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는 부담감도 있고 네. 그런 상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표현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하차했는데 네. 버스가 다시 와요. 근데 이게 내려오는데 다시 이렇게 오니까 영원히 하차가 아니라 근데 타고 있는 건 아니잖아. 안 타고 있죠. 잠시 하차로 합시다. 네. 잠시 하차. 네, 잠시 하차로 마무리하겠습니다.